이어서 세 번째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 개념인 영토와 국경이 무척 중요할 텐데요. 고려 말 조선 초 우리 국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화도는 가짜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허우범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허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다뤄볼 사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남녀노소 다 알고 있는 위화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치고 위화도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역사 시간에 위화도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화도에 관한 한 그 위치가 어디인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화도가 과연 진정한 위화도인가, 역사에 표현되어 있는 그 위화도가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한번 추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화도를 보기 전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고를 하기 전후의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가 명나라한테 망하면서 원명 교체기에 명을 건국한 주원장이 남경에서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고려의 땅인 원나라에 포함된 고려의 땅이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땅 역시 명나라의 땅이다. 그러므로 고려의 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요동에다가 천룡위를 설치를 합니다. 오늘 다루지 않는 천룡위가 지금은 원산만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요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룡위를 요동에 설치한다는 것은 요동이 고려와 명의 국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나라 때 뺏겼던 고려의 땅을 원명 교책이라는 이 어떤 변화의 시기에 다시 고려의 입장에서는 수복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왕이 명태조 주원장한테 외교적인 관계를 맺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명나라 주원장은 완고하게 그거를 부정을 하고 고려로부터 고려는 압록강 이남 땅만 지켰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그러므로 그 땅은 더 이상 논하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외교적으로 활동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력 행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왕은 요동 정벌을 추진을 하고 최영과 이성계 장군으로 하여금 요동에 가서 무력으로 시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화도까지 진격한 고려군은, 고려 요동 정벌군은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외칩니다. 소국이 대국에다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동을 공격할 때 왜구가 공격해 올 것이다. 그리고 여름에 농사철로 바쁜데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 장마철에 활과 악요가 다 풀어져서 무기가 고장나니 싸울 수가 없다라는 사불가론을 외칩니다. 그리고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우왕과 창왕을 참수하고 공양왕을 내세웠다가 1392년 7월에 음력입니다. 공양왕이 그대로 있으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겠죠. 그래서 이성계에게 왕위를 선위를 합니다. 우리는 조선이 건국된 시기가 1392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조선을 세운 건국 시기는 1393년 2월 15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날짜는 음력입니다. 1392년에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바꾸고자 해서 명나라한테 두 개의 국호를 보냅니다. 1번 조선, 2번 화령. 화령은 이성계의 고향이죠.
그래서 명태조 주원장이 너희 나라는 조선이란 나라가 좋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를 발표한 것이 93년 2월 15일입니다. 지금은 다루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고려의 마지막 왕이 공양왕이냐 이성계냐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고요. 고려의 건국이 1392년이냐 1393년이냐도 다시 한번 훑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위화도 회군 전후의 고려 말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성계가 위화도를 회군한 그 위화도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위화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의 압록강, 그러니까 북한의 신의주하고 중국의 단둥을 가르는 압록강 가운데에 이 하중도라고 그래가지고 모래가 쌓여서 이루어진 땅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위화도라고 합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눈이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현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단동 시내 앞에 가면 거기 압록강 철교가 있고 압록강 철교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압록강 가운데 널따란 모래의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가서 보십시오. 고려사 저류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사불관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마철에 요동정보를 했습니다. 그 위화도에서 주둔을 하였는데 장마철에 여러 날 물이 불었는데도 군사들이 건너갈 때까지 물이 넘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저곳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자세히 보시면 아셨겠지만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저기 강물뿐만 아니라 강물이 있는 데까지 넘쳐서 도로에까지 침수가 돼서 그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옆에 기둥들을 벽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벽으로 하여금 이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장마철이면 한 3일만 비가 와도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진에 있는 평평한 모래밭은 금세 물에 잠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사 저류에서는 군사들이 건너고 나자 큰 물에 이르러 온 섬이 잠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그 이상한 점을 한번 추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다음과 같은 8자입니다. 도 압록강 둔 위화도입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주둔하였다랍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압록강을 건너갔다는 얘기는 압록강 가운데 있는 위화도를 갔다는 게 아니라 압록강 전체를 건너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저 지도에서 보면 위화도를 건너서 원보산이라고 써 있는 그 땅까지 가야만 압록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지도에서 보이는 것은 도가 아니라 들어갈 입 압록강이 되는 것입니다. 압록강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압록강을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때 원나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몽골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제일 먼저 수비를 했습니까? 입도 출육입니다. 즉 섬으로 들어가서 수비를 하다가 몽골 병사가 나가면 다시 육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몽골 병사는 말 타고 다니니까 섬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섬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 속전속결로 해야 되는데 섬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물로 둘러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함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백성들과 병사들은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일단 섬으로 들어가서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몽골 군사가 나가면 다시 섬에서 육지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도 출육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압록강으로 위화도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지 건너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 문장을 보고 보면 압록강을 건너서 어느 한 지점에 위하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 위하도라는 지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군사를 주둔시켰다는 것입니다. 아, 이성계 군이 최영과 이성계 장군이 요동 정벌을 할 때 출동한 군사 병력 수가 전부 다 합해서 5만여 명이 넘습니다. 5만 명이 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식량 보급 부대, 그 다음에 뭐 병마용 말도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러한 대부대가 이동할 때 여러분이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듯이 그러한 위하도에 주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비가 오는 하루 오는 것도 아니고 장마철에 거기에 주둔한다는 것은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시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여덟 자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대해서 좀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고려사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좌군과 우군, 최영 장군과 조민수와 이성계 장군과 뭐 좌군, 우군, 중군을 만들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위하도에 주둔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림, 우리가 알고 있는 위하도에 5만여 명이 넘는 부대가 주둔했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도망하는 병사가 길에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위하도에서 5만 명의 병사가 있다가 비가 너무 오고 요동정벌 가기도 싫고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갈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왕이 명하여 그 장소 소지지에서 목을 베게 했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병사는 참사라고 했습니다. 참사라고 했는데 막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 섬이 압록강 한가운데 있는 섬인데 거기서 도망가봤자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빠져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막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하도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태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자, 지금 정주성에서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큰 냇물이 있는데 비로 인해 물이 넘쳐서 제1여울에 빠진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여러분, 제1여울, 그 다음에 제2여울이 나옵니다. 압록강이라는 큰 강에 강물이 흐르면 거기에 제1여울, 제2여울, 제3여울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제1여울, 제2여울, 제3여울은 꾸불꾸불한 개천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냇가를 건널 때마다 제1여울, 제2여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에 위하도 말고 신도도 있고 검동도도 있고 여러 섬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섬과 섬 사이가 제1여울, 제2여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글쎄요. 그렇게 논리를 필 수 있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왜 논리가 안 맞는지를 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위하도에 대한 얘기가 고려 말 조선 초에만 있었을까 궁금해서 제가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위하도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습니다. 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껏해야 위하도 회군에 대해서만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163개나 위하도가 나왔습니다. 눈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한자로 위하도를 쳐봤습니다. 똑같이 163개가 나왔습니다. 163개가 고려 말 조선 초에만 나왔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388년 우왕 때부터 1811년 조선 순조 시대까지 400년이 넘게 위하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니, 압록강 가운데에 있는 전혀 쓸모없는 모래밭이 왜 400년 동안 163번이나 나올까? 하고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초기에는 위하도 회군만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경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국경이니까 경작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국경이기 때문에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400년 동안 유하도에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조선 정치에서도 너무나 골치가 아픈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계를 올리죠. 도대체 위화도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길래 왜 위화도가 항상 이렇게 문제냐. 평안도에서 계속해서 장계를 올리는데 올리다 보니까 위화도에 대한 위치라든가 위화도에 대한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5가지의 위화도에 대한 설명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25가지의 위화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압록강 그리고 위화도입니다. 저기는 비가 안 오고 1년 내내 비가 안 오고 가물어도 저렇게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화도는 압록강이 갈라지는 물길이 삥 둘러 감싸고 물이 깊어서 건너가기가 어려우나 다만 날씨가 가물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7-80보라고 했습니다. 한 보가 보통 120cm입니다. 1.2m니까 100m 정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북한 쪽에서 위화도 뭐 100m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물은 언제 말라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고 얘기하던데 마르고 닳도록 건너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위화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위화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잘못됐구나라고 하고 알려면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압록강은 어디지? 섬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압록강? 아니 지금 압록강. 섬? 바다에 떠 있는 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선입견을 깨야만 위화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화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위화도는 검동도라는 섬의 아래에 있습니다. 둘레가 40리입니다. 그런데 검동도 위에 있는 검동도와 아래에 있는 위화도 사이를 압록강의 본류가 아닙니다. 압록강의 지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류의 이름도 정해져 있습니다. 굴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압록강의 지류가 지나가는 이 굴포는 의주성에서 25리 떨어져 있습니다. 십리가 4km입니다. 그렇다면 10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본 압록강은 지류가 아니고 본류입니다. 본류. 본래의 중심줄기죠. 우리는 항상 압록강 그러면 중심줄기만 생각했습니다. 압록강으로 들어오는 지류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화도는 분명히 압록강의 지류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지류가 굴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주성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조선시대 신증동국 여지승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 그러면 바닷물이 사면으로 둘러쳐 있는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 그러면 항상 바닷가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섬은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지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뒤에 보는 지도는 명나라 때 명나라의 바닷가를 다스리기 위한 해방지도인 주해도편을 그렸는데 거기에 요동도라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선을 일자로 쭉 늘여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쭉 그렸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바다에도 섬이 몇 개 있습니다만 육지에
일렬로 쭉 써 있는 것이 무슨 도 무슨 도 무슨 도 다 섬입니다. 도도도도도도. 그러면 저 명나라의 지도를 그린 사람은 바보 멍충이라서 육지에다가 저 많은 섬을 표시해 놨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 지도에서 볼 때 분명히 강에 표시를 해 놓은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잘 지도가 애매모호하게 그렸죠. 그래서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상서 우공편에 도유족들은 풀로 만든 옷을 입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공항국이 줄을 달기를 섬이라는 것은 바닷가에 휘어지고 굽어진 곳, 휘어지고 굽어져서 들어간 곳, 그 망곡을 섬이라고 한다. 여러분, 섬은 사방이 물로 가려져 있는 것도 섬이지만 삼면이 물로 가려진 것도 섬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곳만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 한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도 큰 의미의 섬인 것입니다. 제일 이해가 쉬운 것은 여러분 하회마을을 가보셨을 것입니다. 하회마을에 가면 물이 어떻게 굽이칩니까? 구불구불 구비치죠. 이 구부러지는 이 부분이 전부 섬인 것입니다. 삼면의 물길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면이 물길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섬이기 때문에 명나라 시대 주의 도편에도 저렇게 많은 섬들이 육지에 포진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섬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화도는 더 확실하게 조선왕조실록에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위화도는 강가에 있는 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조실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화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곳이길래 그러냐 하니까 신하가 보고를 한 와중에 위화도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다. 비옥한 땅인데 농사 짓기를 허락해 주지 않는다.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락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의논하는 자들이, 즉 신하들이 거기를 어렵게 얘기합니다.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에 허락을 안 해주느냐? 성조께서, 이성계, 이태조께서 군대를 주둔시켰던 곳이기 때문에, 또는 강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또는 오랫동안 버려서 쓰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짓게 하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분명히 위화도는 무슨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변의 땅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섬에 대한 우리가 개념 정의를 살펴봤죠. 삼면이 물로 둘러쳐 있고 한쪽이 육지로 통하는 곳. 그러면 강변의 땅이라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삼면이 물길로 둘러쳐 있고 한쪽만 육지로 되어 있는 땅. 그게 바로 강변의 땅이죠. 그러니까 위화도가 강변에 있는 땅이지 절대로 압록강 안에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조선왕조실록 정조시대에 저렇게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위화도가 단동의 압록강 안에 있는 위화도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를 좀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진짜를 찾아 나서려면 몇 가지, 아까 25개라고 얘기했죠. 25개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위화도가 어디에 있는 땅이냐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골산 동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송골산 동북쪽에 대창산이 있는데 그쪽 대창산의 서쪽으로 의주의 위화도가 있다. 금음동도는 검동도를 의미합니다. 위화도와 검동도가 있는데 이 두 섬까지 위화도하고 검동도까지 거리가 30, 일식이 30리입니다. 그럼 90리 정도 떨어졌다는 거리입니다. 90리. 그럼 한 36km에서 40km 정도죠. 그 정도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 송골산에서. 그런데 그 송골산 모퉁이서부터 위화도 검동도까지는 길이 평탄하다. 길이 평탄한데 요충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동 땅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도에 보면 전부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인데 저기만 길이 평탄하니까 다니기가 쉽겠죠. 다니기가 쉬우니까 요충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학계에서 송골산이 어디냐라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지금의 저 위치가 송골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오룡산입니다. 단동 위에 오룡산이라고 아주 암벽이 멋있게 되어 있는 산이 있는데 그곳이 송골산이라고 다 연구를 끝내놨습니다. 중국의 연구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송골산이 오룡산이니 오룡산에서 동북쪽으로 9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화도가 있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평안도에 있는 압록강은 서쪽으로 흘러서 의주의 활동이라는 곳에 앞에 이르러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한 갈래는 바로 적강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적강은 지금의 봉황성 앞으로 흐르고 있는 애하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 한 갈래는 흘러서 적강으로 흐른다. 한 갈래는 흘러서 애하로 흐른다. 그러면 이 강은 어디서 잡아야 합니까? 지금의 압록강이 아닌 환인을 흘러 내려오는 혼강에서 잡아야 합니다. 혼강에서 내려오는 강줄기가 그림의 화살표처럼 서쪽으로 한 줄기가 먼저 흘러서 내려갑니다. 어느 쪽 내려갑니까? 애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다른 한 갈래는 의주성 밑을 끼고 서쪽으로 흐른다. 여러분, 다른 한 갈래는 지금 우리가 익히 얘기하는 압록강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의주성 위에 있다고 했습니까? 의주성 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주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의주성 밑으로 끌려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지금의 압록강과 혼강에서 서쪽으로 흘러서 지금의 애하로 흘러 들어가는 이 범위 내에 위하도, 검동도, 어적도, 난자도 네 개의 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위화도의 범위가 훨씬 좁혀졌습니다. 저 화살표와 저 압록강 그 사이에서 위화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위화도를 찾는 보물을 한 가지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압록강을 막 건너 만성에 이르면 강줄기가 셋으로 나뉜다. 그 가운데 있는 섬이 위화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 그 범위 지형 내에서 강줄기가 셋으로 나눠지는 곳은 딱 저곳 한 군데입니다. 위에서 내려오고 오른쪽에서 내려오고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강줄기와 위쪽의 강줄기가 위화도에서 모여서 왼쪽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섬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삼면이 물로 차여 있는 곳, 한쪽이 육지인 곳, 그러면 지금 원으로 표시해 있는 곳도 섬이고 그 원으로 표시해 준 곳 바로 위도 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물이 빠져서 왼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강물이 이렇게 돌고 가는 이 도는 쪽, 이쪽도 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도에다가 섬을 적용을 하면 섬이 서너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10개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줄기가 셋으로 나뉘는 곳의 가운데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곳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색으로 원을 표시한 그곳이 위화도입니다. 이곳이 진짜 위화도인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때 책상에 앉아서 사설을 보고 사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사설을 보고 어디다 어떻게 됐다라고 비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갈 생각을 안 합니다.
현장에 가야만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을 가봤습니다. 아까 송골산에서 동쪽 모퉁이에 동북쪽에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지금 저 사진은 대창산입니다.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대창산 서쪽 동네인데 지금 지도를 제가 표시해놨는데 동북쪽 방향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인데 저기가 바로 오룡산 톨게이트 부분입니다. 오룡산 톨게이트 부분에 찍었으니까 저 지도와는 반대쪽 그림이 나오겠죠.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높은 산 줄기가 계속해서 오다가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낮아져서 아주 평탄한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화도로 추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지도에 위화도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화도 맞은편 검동도죠. 검동도가 위에 있고 위화도가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검동도는 신증동궁 여지승례에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강을 압록강입니다. 모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섬의 북쪽을 거친다. 검동도 북쪽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도겠죠. 그런데 중국이 서울로 북경으로 가는 사신들이 입주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북경에서 오는 사신이나 북경으로 가는 사신이나 다 그 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단동 쪽에서 위화도 쪽으로 오는 국도가 네 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네 개의 언덕이 있는데 맨 마지막 언덕이 바로 저기 산 표시되어 있는 세모 표시되어 있는 그곳에 있는데 그곳의 영 이름이 영빈영입니다. 영빈영 손님을 맞이한다는 곳이죠. 그 영빈영 이후 위화도 그 밑에까지는 저러한 높은 고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고개에서 오는 사신을 환영하고 처음 고개에서 잘 다녀오라고 환영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거를 책상에 앉아서 역사책만 봤다가는 저걸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 그냥 북쪽을 지나가는 산 길이 있는 곳이구나 하는데 현장에 갔더니 아주 자세하게도 여기가 옛날부터 영빈영이라는 고개였다라고 중국 측에서 딱 표지석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표지석을 보는 순간 아, 그렇다면 확실하게 위화도가 맞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금까지 설명드린 위화도를 추적해 보니까 맨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은 위화도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사진인데 저렇게 높은 산이 멋들어진 산이 하나 딱 우뚝하니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조봉이 있다고 했습니다. 태조봉이 있다. 아, 위화도에 태조봉이 있다라는 것에 적격인 산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처음에 얘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의 위화도는 태조봉은커녕 어떠한 언덕도 볼 수 없는 모래밭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옥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찾은 위화도에 갔더니 저렇게 밭이 풍요롭고 멀리 남쪽에 우뚝 솟은 멋진 산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것을 두고 태조봉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 위쪽의 사진은 위화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사진입니다. 5만 명의 병력뿐만 아니라 50만 명의 병력도 주둔하기에 충분한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정하는 새로 찾은 위화도는 어딨냐? 지금 단동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위화도에서
지금의 위화도까지는 80km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그 옛날 의주 나루토라고 하죠. 지금은 그 6.25 때 중공군이 넘어오니까 미군이 폭파시킨 끊어진 단교가 있는데, 그 단교에서 제가 찾은 위화도까지는 40km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의 압록강을 건너서 40km 정도 더 나아가서 주둔한 곳이 위화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위화도는 왜 중요할까요? 위화도의 위치가 압록강 단동에 있던 지금의 관전현, 40km 떨어진 관전현 서점자에 있던 뭔 상관이냐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국경사에서 위화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국경의 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위화도를 잘못 알고 그렇게 위화도를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화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화도가 왜 그 모양 그 꼴인지를 한번 파악해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고 진실이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상국으로 모시고 조선이 소중화였습니다. 사대주의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믿던 중화가 그렇게 싫어하는 오랑캐인 여진족한테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우루아치가 명나라를 물리치고 멸망시키고 청을 건국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때부터 조선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중화가 없어졌으니 우리가 소중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청나라가 지금의 요동반도 흑룡강성 길림성을 자국의 발상지라고 하면서 거기를 봉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우리도 나가지만 조선 땅도 다 비워라, 조선의 인민들도 다 비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이 힘이 강했으면 오랑캐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명나라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으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명나라는 망했고 믿기 힘든 청나라가, 오랑캐의 나라가 너무 강압적으로 나옵니다. 두 번의 호란으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0년 안에 비우라 해서 조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행정 취소들이 전부 압록강 밑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세기 말 조선 후기에 그려진 무수히 많은 지도에 보면 압록강을 따라서 많은 도시들이 점점이 있습니다. 이 많은 도시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청이 만조가 우리 발상지니까 너희 행정취소 다 비워, 이거 공간으로 비워 라고 하니까 전부 행정취소를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쭈르륵 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은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은 정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행정취소를 압록강 밑으로 다 옮기다 보니까 위화도도 옮겨야 되겠습니다. 위화도도 옮겨야 되는데 위화도를 어디다 옮겨야 될까요? 압록강 가운데에 있는 섬, 위화도 하니까 압록강 가운데다가 안에다 옮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옮겨놓는다고 옮겼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시한 지도가 18세기에 만든 해동 전도라는 지도입니다. 같은 지도입니다. 다른 지도 아니고 같은 지도에 평안도 전체 지도, 그 다음에 의주부 지도 두 개를 놓고 봤더니 평안도 지도에서는 위화도가 보시다시피 요동반도 밑에 바닷가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주부 지도를 봤더니 의주부 지도에는 압록강 가운데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대충 그려도 저렇게 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위화도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위아래의 위치를 알고 있다 해도 표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표시할 수 없었을까요? 이성계가 태조께서 회군하셔서 조선을 건국한 발상지이자 그야말로 청나라가 요동을 발상지라고 몰아내는 만큼 조선도 중요한 위화도인데 그 위화도가 요동 땅 안에 있으니 거기에 있다고 표시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위화도를 위화도 압록강, 그러니까 압록강 안에 위화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를 알 턱이 없죠.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알아도 만들 수가,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압록강 가운데다가 위화도라고 그려놓았던 것입니다. 저 지도뿐만이 아니고 조선 후기에 나온 무수히 많은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규장각 홈페이지에 가면 무수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다 위화도를 살펴보십시오. 똑같은 위치에 그려놓는 위화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무슨 대충대충 그린 지도인데 압록강 안에 그려있으면 되지. 네, 그렇게 그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 분명히 아까 그랬습니다. 검동도가 위에 있고 압록강, 저기 위화도가 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화도만 덩그러니 그려져 있는 지도, 위화도하고 검동도가 뚝 떨어져 있는 지도, 위화도하고 검동도가 아예 붙어 있는 지도, 별의별 지도가 다 있는데 똑같이 그린 위화도는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위화도를 모르거나 위화도를 말할 수가 없거나 위화도를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위화도가 저기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왜 그러냐? 네, 저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이 수도 없이 중국 대국을 향해서 연행을 보냈죠. 연행록이 지금 영인본만 해도 150권이 넘습니다. 무수히 오랜 시간 동안 조선시대에 연행을 다녀왔는데, 북경으로 연행을 다녀왔는데 연행길이 바로 저 길입니다. 연행길이 저 길인데 저 길을 지나가면서 조선의 발상지인 위화도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한 줄도 기록을 안 합니까? 위화도를 지나갈 때 아, 저기가 우리 태조 이성계께서 조선을 건국하신 발상지다, 곳이다, 아니면 읍내를 하든가 뭔가 기록에 남겨되지 않겠습니까? 저기에 있다면. 그런데 위화도의 윗자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행길을 딴 곳으로 갔거나 위화도가 저기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위화도가 저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록에는 있는데 지도에는 그리지 못하는 지도, 위화도, 그려도 이상하게 그려진 위화도, 이것을 일제가 우리 조선을, 우리나라를 병합하고 나서 어떻게 만들었나 보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일제는 우리 조선을 강점하기 이전부터, 19세기 후반부터 이미 조선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샅샅이 정탐을 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정한동원에 입각하고 만주까지 먹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다 승리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조선은 일본의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반도사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일제시대 때 나온 조선사, 지금 화면에 보는 조선사입니다. 1938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학계에서는 조선사가 어떻게 역사책이냐, 조선사를 가지고 역사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말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조선사는 사료집이다. 사료를 모아서 엮어놓은 책이다. 그게 어떻게 역사책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료를 모아놨습니다. 좋습니다. 아, 일제가 조선사를 편집할 때 본 자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자료를 많이 봤는데 조선왕조실록 제가 찾은 것만 해도 163개입니다. 163번이나 나온 위화도를 조선사에서는 딱 한 줄만 썼습니다. 경진 좌군과 우군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주둔하였다까지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뒤에 아까 제가 살펴봤죠. 위화도에서 도망갔다. 도망가는 자를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 다 뺐습니다. 그 뒤로도 옥토다, 강변의 땅이다, 기타 등등 지금의 위화도가 아닌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다 잘라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좌우군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 가로치고 평안북도 의주군 강중에 주둔하였다. 여러분, 사료집을 엮을 때 누가 감히 원자료에 없는 말들을 집어넣었습니까? 그 많은 사료 중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편집해서 넣었다까지도 좋습니다. 아까 봤듯이 도망갔는데 잡을 수가 없었다, 강변의 땅이다, 뭐 이런 것들은 불필요했다. 네, 일제시대가 반도사관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필요했겠죠. 다 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없는 평안북도 의주군에 있는 강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왜 누가 멋대로 위화도에다가 표시를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사료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제가 만든 반도사관이라는 것이 바로 저런 식으로 음흉하게 자의적이고 왜곡시켜서 저렇게 입력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거를 보고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건데,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기가 잘 노르십니다. 그렇다면 조선사에 들어와 있는 평안북도 의주군 강중,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위화도죠. 저놈의 위화도가 왜 조선사에 들어갔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한 말서부터 일제가 조선을 합병하기 전부터 만주와 한반도를 영탐했다고 하는데, 조선사를 만들기 이전에 일본 학자들은 만주와 조선에 대한 역사 지리를 전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역사 지리와 만주 역사 지리라는 두 권의 책을 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역사 지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 모든 역사 지리를 다 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 배정을 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언제냐? 1913년입니다. 한일 합방되고 3년이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책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기록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를까 봐 지도책을 만들어놨습니다. 부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맨 왼쪽의 지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맨 오른쪽의 지도를 보십시오. 1913년에 일본 학자 스다소게지가 그린 위화도 지도입니다. 맨 오른쪽은 지금까지 108년 동안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한 번도 빠지고 고쳐진 적이 없는 위화도 지도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나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위화도에서 회군했다는 유톤 화살표만 추가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표시되어 있죠. 저 위화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위화도, 단동 앞바다에 있다는 그 위화도가 저렇게 1913년에 일제학자가 반도사관을 만들 때 만든 그 지도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저기가 위화도가 맞다, 의주가 저기다, 의주지도도 똑같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년도 넘고 내후년이면 110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고 고리타분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밥 먹여주냐고 합니다.
역사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 민족의 정신이고 우리들의 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산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등한시합니다. 왜?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따로 있으니까 학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학자가 무엇입니까? 늘 배우는 사람입니다. 뭘 배울까요?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학자는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학자는 지금 이 순간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바로 역사학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신이자 나의 살과 같은 육체와 같은 우리의 역사를 내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자,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자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도 역사학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위화도가 잘못됐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 생생한 자료와 함께 팩트체크를 해주신 허우범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유튜브에서도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요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폴리메스님께서 허우범 박사님 논문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논리정연하고 실제로 발로 뛰시면서 현장 답사까지 하신 것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선녀와 나무꾼님께서 이 사실을 컴퓨터 다운로드 하듯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다운로드 시키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영문님께서 위화도에 대한 명쾌한 교수님의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서 우리 선조들의 옛 땅들을 되찾고 역사 강목을 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소중한 댓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